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의 옐로우 컴프, 컴프레사. 컴프레사죠. 김병호 쌤 피셜. 네. 컴프레사입니다. 오, 진짜 옐로우 컴프. 옐로우인데 주황기가 약간 있는 찐 옐로우. 네, 아, 볼륨하고 EQ 미니 노브 있고요. 이 컴프. 네, 큰 노브가 딱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지그재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고요. 어, 색깔이 찐이에요, 찐. 찐 옐로우. 와. 색이 진짜 이거 이런 색 배합 이런 거 난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이펙터마다 이제 색 배합이나 이런 게 딱 눈에 보이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범블비 색깔의 140g 네, 컴프레사. 얼마나 컴프레사 역할을 잘하는지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다기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짠짠짠짠. 야, 오, 꺼놔야 되겠다. 예, yeah. 무어의 옐로우 컴프예요. 컴프레사. 네. 아이고, 입에 좀 짝짝 붙죠? 네, 짝짝 붙네요. 컴프레사 이거. 네. 나 이 색깔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진한 옐로우. 찐 옐로우. 예. 저는 옐로우의 블랙 조합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죠. 어, 왜냐면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스럽고 무슨 교통 표지판 보는 것 같고요. 맞죠, 맞죠, 맞죠. 네. 자, 노란색. 자, 옐로우 컴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색깔도 너무 노란색이라서 뭔가 좀 어, 노란색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딱 정갈하게 좀 이렇게 그 뭐, 정리가 된 느낌.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있죠. 원래 따뜻하게 네, 해주는. 그 보스 색깔을 많이 따라하는데 보스는 컴프레서가 파란색이었거든요. 하늘색. 아주 하늘색. 네, 근데 요거는 아주 옐로우로 했네요. 아주 참 마음에 듭니다, 이거. 네. 뭐 옵티컬 방식 컴프레서 중에 보스에서 네. CS1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파란색이었나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나 봐요. 아, 살짝. 그러면 지아 양이 싫어하겠군요. 네, 그것도 여과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이걸 내가 왜 샀나? 어, 되게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컴프레서든 뭐든 저는 이제 이펙터에서 제가 이제 업어온 친구들은 내가 이펙터를 걸었구나. 라고 이런 좀 뭔가 반응적, 몸을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런 솜사탕 같은 친구들을 싫어해요. 그렇죠. 지하야. 이게 뭐. 이게 건 거야, 만 네. 거야. 그치, 뭐,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뭐. 네. 네. 그래서 정통 클래식 옵티컬 방식의 네. 컴프레서이고요. 좀 뭔가 오리지널 사운드를 얘는 뭐 좀 이렇게 컴프를 걸어줬다기보다는 약간 더 선명하게 그 각자의 음색을 좀 선명하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시퀀서 플레이어 같은데 저 뭐 저 큐베이스나 이런데 로직 같은데 보면 컴프레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이게 기타용 컴프레서는 그렇게 이게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게 튀는 소리를 좀 누르고 그리고 약한 서스테인 소리를 좀 길게 하고 어. 이게 컴프레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네, 그렇죠, 그렇죠, 누르는 건데 그 기타에 쓰는 이 컴프레서는 되게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진짜 아, 지하 양한테는 안 들리겠군요. 안 눌러 얘는 컴프레서 이제 그 로직이나 이런 데 있는 컴프레서는 좀 뭐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라 해서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는 예.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6비트 커팅 네. 주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네. 거의 필수죠. 이거 있어야지 소리가 곱게 예쁘게 나지. 그렇죠. 안 그러면 진짜 피킹이 진짜 완벽하다. 그래, 어. 이러신 분들은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잽잽이나 그런 시티팝 이런 데에서 컴프레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많이 써. 어, 항상 페달보드에 항상 맨날 걸어놔요. 그냥, 어, 그냥 네. 컴프레서라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보긴 했는데 한번 그럼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예, 지금. 네, 우선은 뭐 다 안 걸고 그러면 안 걸면 세게 치면 센 소리가 나고 살살 치면 살살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제, 자, 한번 해볼게요. 컴프레서 한 요 정도 걸었습니다. 어, 그쵸 그쵸 그쵸. 비슷하죠. 아무리 세게 쳐도 튀는 음이 없죠. 네. 그리고 약하게 쳤을 네. 때도 뭔가 네. 그 배음이나 부족한 시그널을 좀 채워주는 그렇죠. 역할도 있고요. 지금 약하게 친 거고요. 세게 치면 어, 되게 정갈하게. 어, 나 이제 알겠네요. 네, 이제 어, 아, 들리시죠? 들리네요, 이제. 네. 어.
알겠네요. 그래도 좀 부족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볼륨값하고 익값이 있는데요. 볼륨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예. 볼륨이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볼륨값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컴프, 컴프의 양. 컴프가 걸린 상태에서 얼마나 증폭시키겠냐 뭐 이런 양의 큰 노브로 지금 네.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 보면 EQ가 있어요. 오. 그래서 컴프와 걸린 오리지널 그냥 시그널 사운드도 오 괜찮네요. 컴프 걸린 사운드에서 이제 톤 조절을 할 수가 네. 있죠. 이거 좋은 것 같아. EQ EQ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소리가 아주 좋네요. 보통 찝찝이하거나 이럴 때 좀 튀는 소리가 우리가 좀 그 하이엔드 쪽에서 네. 듣기 싫은 사운드에 전체적으로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묻어가고 네, 맞아, 싶은 맞아, 네. 때는 그러면 EQ로 이걸 조절하면 되니까 사실 앰프나 다른 거 안 맞고 컴프 걸고 EQ로 잘 내 톤 조절하면 쉽게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컴프레셔 걸린 소리가 너무 존재감이 있으면 그것도 좀 거시기 하죠. 좀 너무 개만 아, 그쵸, 그쵸, 그쵸. 개만 잠전하게 눌러 있군데. 왜냐면은 이질감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요걸로 조절하면 네. 그렇죠. 존재감을 좀 내리고 올릴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듀얼리스트 한번 켜서 확인해볼게요. 네, 자, 이게 끄고 듀얼리스트 켜면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소리고요. 이걸 이제 안 킨 거고, 안 킨 거고 다시 켤게요. 네. 아, 너무 몽글몽글하다. 좋다 이거 진짜 좀 저는 이렇게 좀 존재감 없는 컴프레서를 좋아하는데. 네. 지하 양 의견 좀 다르고요. 네, 전 존재감이 있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죠? 좀 네,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켜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 기타의 그 뭐 페달보드에서 예, 계속 켜놓는 예. 그걸로 사용을 하면은 뭐 어디 가나 뭐 어쨌든 안정적이고 서스텐도 길어지고 예. 뭐 부족한 시그널 같은 거 채워주면서 뭔가 손맛이 좀 더 생기는 예. 내가 연주하는 거 있어서. 빠트린 부분이나 네, 아니면 네. 과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리해 주는 기분으로 페달보드에 장착을 해놓으면 되게 편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한주평 주시죠. 고등학생들아 오랜만에 하네요. 아이고. 야이 고등학생들아. 고등학생 몇 살이야? 고등학생들은 안 사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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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들 이거 있으면 진짜 피킹 망가집니다. 아하 잘하는 줄 알아. 네 잘하는 줄 알아 지금. 착각의 늪에 빠지죠. 네. 너무 팩트를 그렇게 네. 진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저도 요즘에 이제 테크닉 연습하려고 네. 또 많이 또 오른손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쓰면은 연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내 강약 조절 내가 하는지 모르니까. 잘하는 줄 알아 진짜.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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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과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있는 둥 마는 둥 쓰는 거지 네네네네. 메인으로 콱 밟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얘는 그냥 이렇게 좀 서브로 예. 필요한 만큼의 양만 딱 덜어내서 네.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점수를 줄이죠. 자 몇 대 몇? 8.0. 그렇죠. 제가 이 컴프레서만 갖고 보면 한 9점이나 이렇게 맞아도 되는데 8.0 드리는 게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면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이 쓰시면 안 된다. 좀 차상위로 좀 내려놓는 네, 좀 거야. 내려줘야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컴프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40대 이후에 쓰십시오. 손에 힘 조절 안 될 때. 힘 조절 안 될 때. 네. 그래. 기타 6년 만에 도로 치실 때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진짜 웃긴다.
네. 아니 좋네요. 네, 컴프는 좋은데 진짜 근데 기타 실력을 위해 여러분들의 네. 기타 실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웃기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무오디오 컴프, 옐로우 컴프. 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네. 네. 옐로우 컴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해볼 건데,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